자, 미즈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뒤에 화면이 어떻게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은 공간에 계신 건가요? 이거 뭐죠? 예, 네, 지금 같은 공간에. 아, 정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이 자라가기 위해서 같이 네. 모여있습니다. 네. 아, 지금 두 분이 어쨌든 같은 공간에 계셔서 그런지 뭔가 부럽네요. 저도 두 분하고 직접 이제 만나서 방송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좀 부럽고 지금 보니까 어저께 김동관 팀장님은 저녁 때 약간 짠 걸 드셨어요? 네, 약간 코로나 이래서 네. 택근무에 후유증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예, 만나 뵙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계신 거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네요. 자, 3대 지수는 어제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좀 힘을 잃었지만 러셀2000 중소형주의 강세는 어제는 또 대단했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약간 호조하고 악재가 겹쳐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변이 바이러스는 부담감이 좀 나와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늘 얘기하지만 2조 달러 된 부양책을 얘기하면 좋은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이제 호악재가 지금 겹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추천 건수가 6자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96만 건의 6자를 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표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는데 그런 약간 부담감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지수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만 러셀2000 아시겠지만 그 뭐 세금 인상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형주에는 약간 덜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어제 JP모건 체이스가 유가를 목표치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유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의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어제 발표됐었던 뭐 원유 재고량도 그렇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에 좀 약간 부담이 주는 요인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어제 이제 원유 재고량 발표와 함께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좀 나타났어요.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JP모건 체이스가 그저께의 엑슨모빌에 대한 투자견을 올리고 나서 이걸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단 다음날 바로 원유에 대한 전망치를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엑슨모빌이 3.9%, 쉐보론이 2.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옥시데타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이 8.5%, 사실은 이제 과거에 버핏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부동산에 보시게 되면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기업인데 이건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 이천에 있는 아울렛 그런 그 매장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은 이 기업이 보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시는 고객분들이 매장에 오셨을 때 약간 건강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획득하면서 약간 코로나19를 이기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6% 가까운 좀 이상을 올라갔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전략은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사이먼 프로퍼티 주가 흐름도 양호할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제가 항상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할 때 네. 본부장님 자꾸 뭘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니 뭐 본부장님 탓은 아니지만 네. 항상 네. 그 말씀을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사과하세요. 예. 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원래 80만 건 전망했는데 네. 96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그 예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신규 일자리 수가 14만 건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때문에 빠진 거라서 일단은 약간 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만 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음에는 약간 좀 내려올 거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전망은 80만 건이었는데 96만 5천 건이 나와주면 시장이 약간의 악재를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월가의 의견을 몇 가지 또 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아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일단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2조 달러에 대한 상장이 기대한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의 큰 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양책, 두 번째는 백신, 세 번째 실적인데 실적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 맞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오늘부터 일단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도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가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2분은 이런 세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시장은 약간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 래리핑크 블랙락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식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높여야지만 예, 돈을 좀 버는 분이기 때문에 아, 주식 비중이 여전히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내에 정치적 행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약간의 좀 그 뭐라고 할까 선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내에 있는 부분을 부문을 폐지한다고 교류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미국 월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에 동조하는 그런 의원들한테 혹은 그 당한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걸 중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블랙락도 그런 걸 정지하고자 하는 그런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레드핑크 회장은 상당히 좀 신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상 매우 좋은 얘기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작년 내내 가장 핫했던 ETF를 고르자면 그 ARK 인베스트먼트의 액티브 ETF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뭐 ARK F, G, K, Q, W에 이어서 이번에는 X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도항공 관련된 ETF도 드디어 SEC의 ARK 인베스트가 제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3대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궤도, 중궤도 그런 우주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공학, 3D 프린팅, 산업재 같은 그런 기업들에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ARK 인베스트 하면은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의 가장 선두 주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과연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괜히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의 수익 기업으로는 뭐 농업이라든지 인터넷 액세스 그리고 GPS 건설 그리고 이미징 같은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편입이 될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 또 얼마나 인기를 끌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미래의 일을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에 지금 보는 이 통계도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사실 이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단가 절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단가가 절감이 되고 비용이 적어져야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입고 산업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2021년에 우주선 하나를 만드는데 킬로그램당 1,750달러가 들었는데 2022년 단 1년 만에 제작비가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500달러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비용 절감 부분이 현저하게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까지 네. 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지금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ARK 인베스트먼트가 우주 관련한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더니 관련한 ETF도 움직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 우주항공 관련된 ETF 종목들의 어제 시장에서도 시장에 급등이 좀 나타났었죠? 네, 맞습니다. 이 ARKX의 소식과 함께 정말 3대 우주항공 ETF죠. UFO, ROKT, 그리고 ITA까지 모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뭐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막사 테크놀로지도 19%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정말 많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과 ETF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 우주 항목 종목이 어떤 게 과연 편입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ETF를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시장이 사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1월 랠리에 대한 뷰는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네, 지금 지난 195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번의 11월과 12월에 S&P 500이 10% 이상 오르는 그런 랠리가 있을 경우에 1월 달에 성적을 보시면 평균 3%로 예외 없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성적으로 보시면 S&P 500이 약 3% 정도 이번 한 달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예상치가 이 지난 흐름이 맞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정리와 함께 ARK 인베스트먼트의 새로운 ETF 예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시장은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어떤 종목이 또 베스트였고 워스트였는지 궁금한데요. 여섯 가지 종목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종목으로는 저희가 애쉬, 니오, 블랙락을 확인해 볼 거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트위터와 핀더더 그리고 VMware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 먼저 트위터부터 볼게요. 트럼프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이 트럼프 지지 세력에 대한 이런 난입 사건 관련해서 트위터를 포함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스냅챗, 쇼피파이 모두 지금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가 가장 심하게 대처를 했죠.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이꼬르 트위터라고 할 정도로 가장 트위터를 사랑했던 그런 인물에게 이렇게 네, 영구 정지를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잭 도러시 CEO도 이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트위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를 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의 하락률을 보였고 네, 지금 아마존이나 스냅챗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는 소폭 다르게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펼쳐졌습니다. 트위터의 주가 하락 지난 한 주 동안 10% 넘게 나타났다는 점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중국 기업 매주 보면 워스트 종목에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좀 올라오는데 지금 HTS를 지금 보고 제가 약간 웃었어요. 왜냐하면 HTS의 기업 이름은 핀 뚜어뚜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핀더더 지금 고점 대비해서 187달러 대비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더더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중국의 3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이 핀더더가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1998년생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여성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과로사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96라고 해서 주 6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핀더더가 사실 설립된 지 알리바바 직공닷컴에 비해서 적게는 했지만 이 추세가 굉장히 무섭게 마켓쉐어를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이 핀도도의 이런 상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가 ESG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근로자들의 안녕과 근로자들의 이런 근무 시간도 준수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핀도도가 이번에 이렇게 7%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 기업 핀더더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일단 중국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좀 등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좀 잘 실타래가 풀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워스트 종목은 WM웨어를 볼 텐데요. 이제 어제는 주가가 1%대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WM웨어도 좀 개파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펼쳐졌습니다. 하락의 원인부터 좀 확인해 보죠. 네, 그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바로 이제 인텔로서의 지금의 VMware CEO가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 VMware의 CEO이죠. 이 팻 젠팅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 인텔의 DNA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30년간 이 CTO를 역임을 하면서 인텔을 지금까지
2019년까지 이끌어오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VMware에 약 지난 8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어찌됐든 이 프로세서 그리고 칩 관련된 회사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역량이 크고 좋은 분이다, 명망이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VMware 측에서는 당연히 이만큼 경력이 있고 이만큼 업계에서 저명한 분을 다시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요. 두 분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누가 밥이고 누가 펫이에요? 네, 빕 소환이 왼쪽에 계신 분이고요. 네. 네, 지금 펫 젠싱어라고 하시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네, 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깨알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제 네. 외국 분들도 아시아 분들에 대한 얼굴이 자, 약간 긴가민가해서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워스트 종목,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장 본부장님과 함께 베스트 종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S. 사실 S가 그동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움직임 굉장히 좋았네요. 네, 좋았습니다. 아, 우리 S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도원 앵커님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제가 미리 예상해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애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어졌어요? 네,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로버트 켈리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네. 이분의 직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 목수. 목수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뭔가 팔고 싶은데 아. 어딘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만든 게 애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만든 것도 올리고 뭐 빈티지한 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리다 보니까 수공예품도 올리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 실제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죠.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뭐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런 게 확산이 되면서 휴가 동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12개월 동안에 4배에 가까운 트래픽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최근 2개월 동안에 2배 이상 트래픽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쭉 보시면 베스밤 목욕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목욕할 때 거품 내는 거죠. 그다음에 칵테일 DI 키트 같은 것들. 저같이 또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은 반려견 제품을 또 많이 검색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0년 9개월 동안에 매출이 정확히 2배 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대단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프리에서 목표 주가를 168에서 205달러까지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을 삼았고요. 1주 동안 2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해외몰을 구축하면서 쇼피파이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드렸고 그 해외에서 주로 액세서리 같은 그런 수공예 제품을 많이 이제 구입하고 판매하는 곳이 이 S라는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S의 입점을 좀 생각해서 회원가입도 해보고 제품도 이렇게 올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쇼피파이보다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못했지만 많은 미국 분들이 또 애쉬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또 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2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니오입니다. 니오의 주가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은 신차의 영향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니오가요, 원래 테슬라가 더 많은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차 기업이었고,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게 뭐 차를 만드냐, 못 만드냐, 공장이 있냐, 없냐, 많은 말이 있었지만, 실제는 지금은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꼽히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와 함께 슈퍼컴퓨터 아담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3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의 7배, 애플의 100배 빠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배터리 부분인데 한 번 충전하면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양산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에 없는 라이다 기술까지 장착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약간의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 배터리 기술은 이런 거예요. 충전하는 게 아니고 아예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은 그냥 판매하는 걸로 가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걸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모델 가격이 약간 7,500만 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가격이 약간 내려가고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16만 5천 원만 주게 되면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JP모건이 최근에 75달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뱅크 어메리카 역시 1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이었고요. 주간으로 보게 되면 12%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슈퍼컴퓨터 아담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 행보를 보면은 아담하지 않아요. 휴즈예요, 휴즈. 예, 뭐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재개그 한번 해봤는데 별로 빵빵 안 터지네요. 어쨌든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주가도 계속해서 고점에 흐름을 더 높여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블랙락을 볼 텐데요. 블랙락의 주가도 한 주 동안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배경이 네. 뭐였을까요? 아, 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성훈 앵커의 개그는 정말 진짜 사상을 초월하는 스튜디오에 같이 계셨으면 좀 이렇게 리액션 해주셨을 텐데 네, 했죠. 아쉽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네. 지금 제 옆에 계시거든요, 교수님이. 네네. 물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말씀하시라고. 우리 이한 교수님의 최애 종목인데요. 그쵸. 사실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EPS가 예측치보다 18% 가까운 상위를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 매출도 역시 예측치보다 7%가 좋은 모습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56%가 증가했는데 주가 약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일단 이거는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순이익 감소가 약간의 좀 안목을 잡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블랙락의 자산에 관리된 총 금액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8.6조 달러입니다. 네. 이게 원을 한 사람 어느 정도 되냐면 부천 한 200조 원 정도? 좀 있으면 1경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네. 터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블랙락의 수입대 대부분이 사실은 수수료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블랙락이 솔직히 10배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하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주가에 관심과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은 블랙락을 비롯해서 니오와 애쉬 세 종목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 열릴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삼아볼까요? 예, 오늘도 지표는 있습니다만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금융주는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해야 되잖아요. 장 끝나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장 시작 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JP모건 체이스, 시티, 웰스파고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잘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못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휴장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크게 빠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금융적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블랙락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도 올랐던 블랙락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밤 JP모건을 비롯한 시티뱅크 등의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14일 동안 여러분께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나요? 네, 뭐 종목에 대한 적정한 평가도 볼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고 내 종목에 대한 그 뭐 검증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우리 이한인 교수님의 이런 꿀 같은 이런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름 간격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곧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지고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딴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문 MTS죠. 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프리미엄을 클릭하시고 미주미 시청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주 동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나온 서비스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적정 주가도 제공하지만 관심 종목도 직접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인기 종목까지 검색할 수 있는 또 레시피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말 14일 동안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주미 초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가운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점수화가 되어 있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제가 점수를 얘기하면 우리 여도원 앵커가 전교 3등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기억나갖고 대단한 점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점수가 높은 기업이 좋은 거거든요. 네. 쭉 보시면 이 점수만 보시면 약 80점 정도가 좋은 점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를 해서 점수 딱 보시면서 현재 상위 뭐 몇 등, 그 다음에 상위 몇 퍼센트인지 보시면서 아, 이들의 기업이 정말 우량한 기업인지 약간 부실한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종목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에 꼭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80점 이상을 좋은 종목을 삼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는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또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